오늘 동물 소개부터 하려고 해요. 네. 자, 여기 뭐가 보이나요? 소요. 재밌어요. 네. 조물주가 처음에 소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소에게 몇살 살아라고? 60년 살아라고 했대요. 아, 너무 좋겠다 했지만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돼. 소가 깜놀한 거예요. 어떻게 60년을 일하지? 아, 싫어, 싫어, 싫어. 나 그냥 30년만 할래요. 30년만 일할래요. 해서 소는 30년을 가르고 30년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개를 만들었어요. 네. 자, 개야. 너는 소한테 30년, 60년을 줬더니 너무 긴 거예요. 걔한테는 아예 30년을 준 거예요. 걔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너에게도 조건이 있다. 자,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너무 쓴줄이 나는 거야. 30년 동안 어떻게 집을 지켜? 아니야, 나도 소처럼 밥만 할래. 그래서 걔도 난 15년만 가진다고 하고 나머지 15년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를 만들었냐?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아, 너는 평생 사람을 위해서 재롱을 부려라. 승질나는 거야. 아, 30년을 어떻게 재롱을 부려? 그래서 원숭이도 반만 갖고 반은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아, 너는 25년을 줄게. 그런데 앞에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버린 거를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버린 걸 내가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대신 버린 거다 내가 가질게. 내가 가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받은 25년 동안, 25년 동안은요, 정말 처음에 받은 25년에, 그리고 원숭이한테 받은, 소한테 받은, 개한테 받은 60년을 더해서 그럼 몇 살이 되죠? 자, 빨리 더하기 하셔야 돼요. 25년, 원래 내 거. 그리고 덤으로 얻은 거, 60년에서 85년간에 이렇게 살수 있는 시간을 처음에 받았대요. 자, 그런데 처음에 자기 거, 내 거, 25년은요?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그냥 저냥 열심히가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내 거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25년은 그냥 저냥 살다가, 덤으로 받은, 자, 소한테 몇년 받았죠? 30년 받았어요. 30년은 소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30년 열심히 일해서요. 자, 25에서 지금부터 더하기 들어갑니다. 25에서 30년을 열심히 일하는 시간. 그럼 몇 살이죠? 55세 정도까지는요. 열심히 일을 하네요. 자, 25살 때까지는 그냥 저냥, 그냥 저냥. 자, 그 다음에 걔가 버는 시간 몇 년? 15년. 15년이에요. 자, 그때부터는요. 걔처럼 집 지켜야 되는데 아이 설마 제가 너무 질문이 이렇게 아, 싫은데요. 제가 말하면서도 짠하네요. 걔처럼. 아, 강사님 반전 있어요, 반전. 자, 반전. 그런데 자, 원숭이가 버린 15년. 그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 손주들이 데려보고 오히려 손주한테 현찰부 소리 가면서 그래 쭉쭉쭉 이렇게 주름을 부리면서 살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거의 85세가 나와요.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85세 시대가 아니라요. 100세, 110세 시대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나머지는요, 그냥 덤으로. 소가 버린 것도 아니고, 개가 버린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버린 것도 아니, 그냥 오롯이 나한테 덤으로 생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럼 덤으로 인생 어떻게?
어떻게요? 즐겁게. 즐겁게. 그리고 두 번째요? 신나게. 신나게. 세 번째? 재밌게. 재밌게.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또 네 번째? 제가 진짜 행복하기도 맞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면서요. 네, 다음으로 얻은 인생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내면 어떨까요? 좋아요. 아, 네네네. 네, 자, 오늘도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죠? 그죠? 네,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여기 왔어요. 네. 박수! 이장님, 이한테가 써먹으려고 계속 했네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요, 네.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실 거예요. 우리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요, 또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서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세 가지 하트가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자, 어르신들하고 이런 PPT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세 가지로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재밌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세 가지를 오늘 외워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좋아해. 자, 두 번째는요. 좋은 것보다 조금 더 커요. 자, 사모해예요. 사모해. 자, 사모해는 어떻게 표현하실 거냐면요. 자, 어르신들은요. 하트를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손끝 이렇게 붙여서 동그라미 만들고요. 이렇게 손톱을 살짝 내리라고 해주세요. 네, 이게 너무 쉬운 거지만 어르신들께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 하트 만들으라고 하면 실제 동그라미인지 하트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자, 다시 동그라미 만드시고요. 그걸 조금 이렇게 손톱끼리 조금 내려보실게요. 그러면 하트 되죠? 얘는요, 뭐예요? 상호예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은요, 사랑해. 사랑해는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어르신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물론 사랑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만요, 본인은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요, 이렇게 쓰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얘하고 얘는 달라요. 근데 어르신들 그냥 하시는 모션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본인은 이거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 건 내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거울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동그라미 하고, 자, 머리 정수리에 콕 박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하트가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어떡해요. 잡아드려야 되나? 안 돼. 자, 다시 가볼게요. 네. 퀴즈. 좋아요, 어떡해요? 좋아해. 네. 좋아해. 네. 두 번째요, 사모해. 사모해. 사랑해. 사랑해. 콕. 네, 마음에 콕! 네, 찍어주시면 돼요. 자,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자, 두 번째 줄에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어요. 자, 머리 위에 이렇게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가 도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예, 머리 위에서 구리구리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좋아해가 또 나오죠.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여요. 반짝반짝.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난 당신을 좋아해. 자, 그대 없이는. 아, 우리 교장 선생님 없으면 저 못 살 것 같은데. 네. 아이고, 나도 그랬지. 네. 그대 없이는 정중하게 요렇게. 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못 살아. 애교를 많이 부려주실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이어져, 빠이빠이. 헤이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자, 이렇게 앙탈을 부리실 때도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뭐 방향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쪽에서 한번 하고, 이쪽에서 한번 하고, 좌우 이렇게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해주시면요. 그것 보고도 그냥 따라 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꼭꼭 그 동작까지는 짚어줄 필요는 없어요. 3호에. 3호에 어떻게 해요? 아까 동그라미 만들어서 손톱 조금 내리시면요. 3호에, 3호에, 당신을 3호에. 가사가 뭐예요? 강물이 바다로. 강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졸졸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포즈를 취하는데도요, 우리는 항상 손끝을 많이 피아노 치듯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좋아해. 3호해. 네. 3호해, 3호해, 당신을 3호해. 장미꽃이 비를 온대. 자, 비 오는 또 손끝 사용할 거예요. 장미꽃이 비 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자, 3절 갈게요. 사랑해 이제. 자, 머리 하트 받고, 콕 받고. 네.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을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렇게요. 아, 설명을 드릴 때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막 빨리 했잖아요. 그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서 좀 약간 웃음을 또 같이 유발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대 없이는 할 때요, 그대 없이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언제 총 그대 없이는 이렇게 총을 쏴도 돼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요. 서로 마주보고 해도 되고요. 그런 건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오프닝 할 때요. 네, 잔잔하게 시작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때, 그리고 따뜻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요, 잔잔하게 시작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주로 처음 시작할 때 기분, 분위기 어색하고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도 하기도 하고 해요.